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재 기자. 네, 요즘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이상기후라서 기후 위기란 말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뭐 인간들이 살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네. 어느 정도 배출을 하더라도 그거를 흡수를 해서 결국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인데요. 네. 일단 이 뭐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뭐 에너지 원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환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이런 수송 분야, 그리고 산업, 건물, 뭐 폐기물 등 이런 분야별로 해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든 건데요. 일단 그중에서 뭐 다른 분야는 그래도 대부분 유사합니다. 어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다 비슷한데 가장 이 세 가지의 안에서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에너지원인 전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LNG 발전, 뭐 석탄 발전 등 이 화석 연료 발전을 합니다. 비중은 줄이지만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 7기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등을 통해서 배출량을 좀 감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란의 목표인데 많은 분들이 아니 탄소 중립이라면 석탄 발전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의문들을 많이들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지금 아직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를 이걸 유지하지 않으려면 조기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보상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으니까 네. 이게 하나의 일환으로 올라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안은 석탄 발전은 중단은 하지만 LNG 발전은 유지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삼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석탄뿐 아니라 LNG 등 화석 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순 배출을 0으로 하겠다라는 네. 건데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와 기타 친환경 기술만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사실 뭐 산업계뿐만 아니라 환경계에서도 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안 중에 뭔가를 하나를 채택을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뭐 노동계,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 등 그리고 만 15세 이상의 일반 시민 그리고 어떤 정부 부처들의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우리 탄소 중립 위원회 네. 그리고 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부의 최종안을 거쳐서 최종 확정안은 아마 오는 10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석탄 에너지로 이제 산업을 이제 에너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했던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보면 2050년, 30년 안에 이것을 없애겠다라는 거. 일단 뭐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계 또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종희 기자? 네, 정부의 시나리오가 공개가 되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취지는 100% 공감을 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 현실을 뭐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주요 경제 단체들부터 이제 줄줄이 논평을 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죠. 여기서 논평을 냈는데 정부 시나리오를 2050년 내에 상용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이렇게 의문을 표했고요. 이어서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이렇게 너무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이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네. 경제나 사회 이런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죠. 대한상이 역시 탄소 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산업 과 규모별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다소 부족했다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시나리오에 따른 기업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재계는 이번 탄소 감축 시나리오에 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초안이긴 하지만요. 또 정부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 감축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다소 뜬구름 잡기식 시나리오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혹은 굉장히 앞섰는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정작 좀 부족했다 이런 목소리고요.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감축 목표를 내세우면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사실상 뭐 제시하게 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뭐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감소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개한 것은 초안이니까 최종안에는 이런 업계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야 하지 않겠냐.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조금 좀 특이한 건 이게 탈탄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 어떤 이런 제안들이 환경계 입장에서는 반길 일일 텐데 부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더 셌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주 많은 네. 이 뭐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차를 아예 퇴출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보면 세 가지 안 중에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3안밖에 없어요. 1안과 2안은 일부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수송 부분에서도 전기 수소차 비중을 1, 2안은 뭐 2050년까지 76%, 3안에서는 97%까지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네. 이 내연기관차를 언제 시점에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니까 네. 이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대체 뭐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린워싱이다, 위장 환경주의다라고 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단계별로 뭔가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정부는 또 뭐 강제성은 없다, 시나리오다, 뭐 디테일 같은 건 이제 차츰 좀 더 보완하겠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산업별로는 희비는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정부가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들을 겨냥을 좀 했거든요. 네. 그중에서 철강 업종이 가장 큰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한 이제 좀 핵심은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고로가 쇳물을 뽑아낼 때 이제 석탄 등을 사용해서 고로를 가열해서 고온으로 만들어서 쇳물을 뽑아내는데 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기와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정부의 안인데 우리 철강 업체가 이렇게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현재 추산으로 68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전기로를 전환하겠냐. 벌써부터 그런 의문이 붙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차 인프라가 여전히 굉장히 미비한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전자업계 역시도 고심이 좀 깊어진 모습인데요.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 제조 공정이 초미세화가 됐어요. 때문에 반도체 생산할 때 필요한 전기도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은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이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가동이 중단이 되면 하루에 손실액만 수백억에 달한다고 해요. 때문에 과연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전력 수급 문제 없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산업도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정부의 강력한 이런 드라이브 때문에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배터리나 태양광, 수소, 뭐 이런 산업들이 국내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